자, 지금부터 1단원 유형 마스터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9번 문제 볼게요. 자, A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B가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이걸 한번 계산해봐라. 라고 했어. 그치? 그럼 당연히 우리는 뭐부터 해야 되겠니? 얘부터 정리 좀 해줘야 되겠지. 그러면 얘는 2A 더하기 B. 자, 이거 계산해주니까 뭐, 마이너스 뭐가 돼? 3A. 계산은 뭐가 됩니까? 플러스? 이렇게 되네. 자, 2a-3a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a가 되겠지. 그 다음에 b하고 b니까 플러스 뭐가 되죠? 2b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는 누구를? 얘를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에다 뭐만 해주면 돼? 부호만 다 바꿔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그 다음에 플러스 2b니까 여기다가 뭐 해주면 돼요? 2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2 곱해주면 뭐가 되겠니? 2x 세제곱 플러스 2x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모아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두 개니까는 x 뭐가 되겠어?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x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얼마? 2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다음 몇 번이 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라고 보면 되겠네. 이번 문제 여기 보니까 A하고 A 더하기 뭘 구하라 그랬어? BC를 곱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BC를 먼저 곱한 다음에 A하고 뭐 하라는 얘기야? 더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 맞죠? 그래서 B하고 C를 먼저 곱해볼게. 자, 그럼 BC는 뭐가 되냐? 자, X 여기 밑에 뒀을까요? 자, BC는 X제곱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다. 맞죠? 자, 천천히 한번 곱해봅시다. 자, 얘는 일단 이렇게 앞에 꺾이니까 X 뭐가 돼? 세제곱 두 번째 이렇게 하니까 뭐가 됩니까? 플러스 x. 자, 안에 있는 거 이해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2x 마지막 마이너스 뭐가 돼?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제곱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아, BC가 바로 뭐냐면 이 친구다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알겠지? 자, A하고 BC의 곱을 더하겠으니까 A는 뭐냐? 3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1이잖아. 그쵸? 자, BC 그대로 더하는 거니까 부호 바뀌는 거 없죠? x 몇 제곱?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두개 모아라고 더하라. 이 말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치? 자, 더해보자. 얼마가 되겠어? 4x 세제곱. 오케이. 그 다음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걸 수가 있겠네. 그쵸? 답몇 번이에요?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학교 시험에 내년 이제 5월 초에 중간고사에서 만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다항식 이렇게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랬어? x 뭘 구하라고? 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라. 다른 거는 필요 없고 x 세제곱만 필요한 거야. 그치?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곱하면 얘는 x 몇 제곱이 나오니? 얘 필요 없는 거야, 얘는. 자,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겠어? 너는 필요하지? 그럼 얼마죠? 6이에요. 개수만 따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는 거는 당연히 몇 제곱이야? 제곱이니까 필요 있어, 없어? 아, 결론적으로 나는, 아, 얘만 필요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지. 맞죠? 그 다음에 이 친구 입장에서는 얘가 1제곱이니까 당연히 여기에 누가 곱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곱하니까 뭐가 되겠어? 플러스 2가 된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다른 친구들하고 곱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얘가 0제곱인데 여기서 제일 큰게 제곱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세제곱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는 2, 6 더하기 2 해가지고 답은 뭐가 된다? 8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즉, 이런 문제들은 뭐만 하면 돼? 내가 필요한 것만 뭐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고 보면 돼. 자, 이거 한 문제만 더 봅시다. B 플러스 문제인데, 쌤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자, 다항식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똑같은 이제 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이거의 뭐 제곱이잖아,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자,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걸 해봤잖아. 뭐 a 더하기 b 더하기 이것까지는 해봤자, 세 개까지는 해봤지. 근데 얘 지금 항이 몇 개니? 네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이런 거 우리가 해보지 않았거든. 근데 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서 얘를 이제 구하라 이런 말이 나 문제가 나왔잖아. 근데 심지어 또는 얘가 뭐 이렇게 네 개가 아니라 얘가 뭐 다섯 개, 여섯 개가 될 수도 있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a 제곱이다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는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이지? 얘를 몇번 곱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a를 두번 곱하라 이런 뜻이거든. 알겠어? 결론적으로,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아,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몇 제곱? 3 제곱.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 몇 제곱?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는 얘하고 똑같고, 그럼 이거의 전개식에서 x제곱을 구하라는 거는, 여기서 x제곱을 구하라는 거와 똑같단 말이 되겠지. 알겠어? 그럼 x제곱은 당연히 어떻게 구해지냐? 얘가 0차니까 얘는 누구하고 곱해야 돼? 이렇게 곱하면은 x제곱이 되겠지. 얘는 1차니까 누구끼리 곱해야 돼? 이렇게끼리 곱해야 되겠지. 얘는 2차니까 누구하고 곱해? 0차인 얘하고 곱해야 되겠지. 즉, 이렇게 세개 곱하기에서 누가 나올 수 있냐? x제곱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일 안에 게 얼마입니까? 1이고요. 얘도 얼마요? 1이고, 얘도 얼마야? 1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를 모두 더한 뭐가 답이 된다? 3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여기에 항이 조금 더 많아, 뭐 5개, 6개라고 할지라도, 제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쫙 깔아가지고, 그냥 모아하면 되는 거니까, 곱하기 계산해주면 되는 거니까 얼마든지 뭐할수 있어? 우리가 원하는 거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한번 볼게. 이걸 한번 전개해봐라 라고 얘기했어. 그치?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중2 때, 지수법칙이라는 거를 배웠는데, 지수법칙을 좀 적절하게 활용하면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 a제곱 곱하기 b제곱이라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아, AB를 한대 묶어주고,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어. 이게 지수법칙이야. 왜 그러냐면, A제곱이라는 거는 A 곱하기 A만 하는 거고, B제곱은 B 곱하기 B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얘네가 지금 다 곱하기니까, 나는 얘를 갖다가 AB 곱하기 AB, 이렇게도 할수 있어? 없어? 할수 있겠지? 곱하기는 잘해. 3 곱하기 4나. 4 곱하기 3이나 어때? 3 곱하기 4 얼마야? 12. 4 곱하기 3. 똑같아, 되니까. 곱하기는 앞뒤가 바뀌어도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친구는 원래 이거를 말한 건데, 여기에서 얘네 둘이가 자리를 뭐해? 바꿨다는 얘기야. 자리 바꾸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아, AB를 몇번 곱한 거야? 두번 곱한 거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야. 2제곱 곱하기 만약에 5제곱이다. 그럼 얘를 우리는 2 곱하기 5의 제곱, 즉 10제곱 이렇게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할 수가 있냐면, 자, 2 a 더하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 빼기 b의 제곱이잖아. 똑같이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거를 뭐할 수가 있어? 제곱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되겠어? 잘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이런 얘기야. 자, a 제곱 곱하기 b 제곱이 있다고. 이거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고? a, b의 제곱 탈 수가 있다고. 이건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a 역할을 하는 거야. a 제곱. 이 친구가 B 역할 한다고 해봐. 그럼 B 제곱 이게 되겠지. 그럼 결론적으로 A 제곱 B 제곱이니까 여기 A, 여기 뭐 B, A, B의 제곱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이제 뭔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 친구 뭐 계산할 수가 있겠죠, 이거.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지? 응.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합차니까. 이거 계산하는 얘기가 똑같이 되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앞에 거를 뭐 하는 거야? 제곱. 앞에 거 제곱하니까 A 뭐가 되죠?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곱하기에 몇 배? 2배.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2 A 제곱 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제곱하니까 플러스 B 뭐가 되겠어? 4제곱 이렇게 되겠네.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4번. 이 친구를 한번 구해봐라라는 얘기는 얘는 뭐가 되냐? 자, 3개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된다고? A제곱 더하기. 두 번째 거 하면은 4B제곱 이렇게 되고. 세 번째 거 뭐가 되죠? C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는 플러스 곱하기에 2배니까 곱하기 2배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4, AB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에 2배니까 뭐가 되겠어? 4, BC 이렇게 되네.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니까는 플러스 2, CA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얘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거는 대놓고 얼마라 그랬어요? 26이라고 했네, 이렇게 더하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얘가 19라고 했는데 관계를 좀 따져보니까 두 배로 만약에 묶어버리면 얘가 2AB, EBC, CA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근데 얘가 지금 얼마라 그랬니? 19. 그러니까 2 곱하기 19니까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30 뭐가 되는 거야? 8이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64가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한번 전개해봐라 라고 돼 있어. 그치? 전개해봐라 라고 돼 있는데, 얘하고 얘가 이렇게 짝꿍이 되고, 얘하고 얘가 이렇게 짝꿍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면, 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 제곱. 자리를 바꾼 거야. 곱하기끼리니까는 곱하기끼리는 자리 바꿀 수가 있어. 3 곱하기 4 곱하기 5나 3 곱하기 5 곱하기 4나 상관없어.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 제곱.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친구가 혹시 얼마라는 거 알겠어? 누군지 알겠어? 얘가 누구야? x 3제곱 더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지.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 왜? 이거를 네가 딱 보고 얘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아느냐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x 세제곱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를 곱하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어? 자, 얘하고 얘하고 똑같잖아. 똑같은데 부호만 뭐한 거야? 다르지.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랬지? 합차. 기억나죠? 합차. 오케이. 이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럼 합차의 합차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고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랬지. 그럼 앞에 것끼리 곱하면 x 3개니까 x 몇 개? 6개. 오케이. 그냥 뒤에 것끼리 곱하면은 마이너스 y 몇 개? 이게 우리가 찾는 답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한번 전개해봐라. 그냥 전개하라는 거는 사실은 싹 곱하면은 그냥 되기는 해. 얘가 항이 3개고 얘가 항이 3개니까 그냥 뭐 9번 곱하면 되기는 해. 근데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하자는 뜻이거든. 여기를 보니까 x제곱 더하기 3x 이렇게 똑같은 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일단 A라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러면 얘는 A 더하기 뭐가 되죠? 1. 이렇게 되겠지? 얘는 A 빼기 뭐가 되겠어? 3. 그래서 이거를 먼저 한번 계산해보자. 이런 뜻이야. 그러면 얘는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는 A 뭐가 돼? 제곱. 그 다음에 A 하나 마이너스 3개잖아, 그치?
마이너스 2a 뒤에 거 끼리 곱하니까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a만 모아면 돼.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a라는 게 뭐냐면 x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배 x제곱 더하기 3x 빼기 3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제 이 친구 자 제곱해주자. 어떻게 하니? 앞에 거 제곱 x 몇 제곱? 4제곱 곱하기 하면 뭐가 되는 거야? 3? x 3제곱인데 2배지. 그러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6x 3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플러스 9x 제곱 얘네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3 이렇게 되고 최종적으로 x 4제곱 플러스 6x 3제곱 플러스 9개 빼기 2개니까 플러스 뭐가 되겠어? 7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3 이게 우리가 찾는 최종적인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어요? x 더하기 y가 3이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7일 때 이거 한번 구해봐라라는 얘기네. 그러면 일단은 얘는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 변형 공식을 좀 이용하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그 다음에 x 더하기 자 일단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아 나는 더하기하고 뭐가 필요하다? 곱하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겠지. 그런데 더하기는 여기서 뭐라고 줬어요? 3이라고 줬어. 그러니까 나는 누구만 이제 구하면 되냐? 곱하기 값만 내가 알면 되겠지. 그러면 곱하기 값은 내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봤더니 내가 또 써먹지 않은 게 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뭐가 돼? 이거 알고 있죠? 자, 이 친구가 지금 7이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더하기가 지금 얼마라고 그랬어? 3. 그러면 3제곱이니까 결론적으로 9 마이너스 2xy가 뭐란 얘기니? 7이란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2가 돼서 결론적으로 xy가 얼마라는 걸알수 있어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치? 아,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내가 xy의 곱하기 값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제 더하기 값 3, 곱하기 값 1이니까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은 끝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y가 3이니까 3의 3제곱이네 얼마가 되겠어? 27,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3, xy가 얼마니? 1. 1 곱하는 거 의미 있어, 없어? 없잖아. 얘는 3이 되겠지, 그쵸? 그러니까는 1 곱하기 3 이렇게 되니까 쭉 곱하면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9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내가 찾는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는 걸수 있어? 18, 4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수가 있겠습니다.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분의 1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얼마? 2. 맞죠? 자, 이 친구는 x 더하기 x분의 1의 세제곱 빼기 3의 x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런 공식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 볼게요. 여기 보면, 자, 이 친구를 한번 구해보라고 했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아까 어떻게 공식 썼었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의 제곱 빼기 뭐였어? 2.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잖아. 그런데, 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네. 그치? 그러면 이 친구가 누구냐라고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게, 식, 좌변, 이퀄, 우변, 이렇게 되어 있잖아. 어?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방정식이라고 불러. 뭐라고 부른다고? 방정식이라고. 알겠지? 그럼 방정식은 똑같은 거를 더하든지, 곱하든지, 나누든지 상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할 거냐? 나는 x 더하기 x분의 1 값, 이 값을 내가 지금 구하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양변을 x로 나누겠다는 얘기야. x로 한번 나눠보면, 자, 얘를 x로 나누고요. 얘를 x로 나눈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그러면,
자, 얘 x 나누고, 얘 x 나누고, 얘 x 나누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냐? x가 되겠지, 그냥. 그쵸?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무엇분의 0이, 분자가 0이면 얘는 그냥 항상 0입니다. 근데 2분의 0도, 3분의 0도, a분의 0도, x분의 0도, 분자가 이렇게 0이면 얘네들은 모두 다 뭐라고?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x에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친구 넘겨주면 x-x분의 1이 뭐라는 걸알수 있어?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가 내가 빼기 값을 하니까 빼기 값을 이용해서 내가 식을 한번 세우면 x-x분의 1의 제곱 플러스 뭐였어? 2였던 거알 수가 있겠죠. 혹시 다 알고 있지? 그러면은 x 빼기 x분의 이 친구가 바로 뭐니까? 5니까 5 제곱하면은 25에다가 2 더하니까 27. 이렇게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쉽게 풀수 있었네요. 얘만 좀 모아하면 되겠어, 얘만. 아,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만 정확하게 좀 한번 숙지하면 되겠네. 자, 83번 문제고요. 이거 한번 구해봐, 이런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이거에 대한 변형 공식을 뭐 충분히 알고 있냐? 그거 물어본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걸알수 있어?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xy yz z. 오케이, 이건 가질 수 있지. 근데 얘가 5라고 그랬네. 얘가 뭐라고 그랬어? 얘가 13이네,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3이라는 친구는 이렇게 되겠지. 얘가 5예요. 5의 제곱이니까 뭐가 되겠어? 25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12. 마이너스 두 배의 얘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뭐가 되는 걸알수 있겠어? 6이 되는 걸알 수가 있는 이런 문제다. 공식만 하면 바로 끝나네. 다음 중 이거를 계산한 값과 같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이런 말이야. 그치? 이게 지금 이제 어떤 거냐라고 보면 합차의 응용 문제야. 합차. 합차가 뭐였냐면 a 더하기 b, a 빼기 b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얘는 앞에 것끼리 곱해서 a 제곱되고요. 뒤에 것끼리 곱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였잖아. 맞지? 자, 그럼 선생님 근데 얘는 더하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차가 될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이거의 짝꿍을 내가 여기다가 만들어주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얘하고 얘가 정확하게 짝꿍이 돼야 돼. 되지? 그리고 3 빼기 2는 알다시피 얼마죠? 1이잖아. 자, 2를 내가 곱했어. 1을 곱했어. 1 곱하면 상관 있어, 없어? 상관없잖아, 1 곱하는 거네. 그래서, 아, 얘를 보고 내가 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얘를 보고 얘를 만들어줄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니? 그러면은, 자,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뭐가 되죠? 3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것끼리 곱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랬더니 여기 있는 친구가 다시 또 뭐가 됐어? 짝꿍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뭐가 되겠어? 앞에 것끼리 곱하니까 3의 몇 제곱? 4제곱,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이렇게 또 이렇게 짝꿍이 됐네. 그치? 이렇게 하나 딱 맞춰주니까 딱딱딱 자기들끼리 다 뭐야? 알아서 돼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3의 뭐가 되겠습니까? 8제곱, 마이너스 2의 몇 제곱? 8제곱. 얘가 우리가 찾는 답이네. 답은 3번이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107이 있고, 108이 있고, 109가 있잖아. 그치? 근데 108에 뭐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108을 갖다가 그냥 A라고 한번 해볼 거야. 알겠어? A라고 해보면,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 107은 108보다 몇개 작은 거야? 하나 작은 거. 근데 108이 A잖아. 그럼 107은 뭐라고 할수 있어? 어? 108이 A야? 107은 A? 빼기? 그렇지, 그렇게 하는 거야. A 빼기. 오케이. 그래서 얘는 A 빼기 1이야. 얘는 뭐야?
그렇지, A 더하기 1이지. 그리고 플러스 1 분의 1은 누가 되는 거야? A 뭐가 되는 거야? 세제곱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자, 얘네 둘이는 뭡니까? 합치하죠. 합산이 어떻게 되지? A 제곱 빼기 1. 근데 2에 더하기 1 이렇게 있고 얘가 A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이두개 없어지잖아 이렇게. 그럼 A 제곱이고 없어지니까 누구만 남아 결론적으로는? A만 남는다라는 걸 수가 있겠지. 결론적으로 답이 뭐가 되는 거야? 아, 108이 우리가 찾는 답이구나. 이렇게 풀어버리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가장 좀 복잡하게 보이는 친구를 그냥 A라고 놓고 숫자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러한 107이나 109 같은 경우는 108이 A니까 B라고 놓지 말고 A 더하기 빼기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놔버리면 계산이 훨씬 편하게 된다. 이런 뜻이야. 알겠어? 자, 9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좀 보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제 이 곱셈 공식을 도형에 좀 한번 활용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얘기고, 여기 보니까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15고 둘레 길이가 얼마나 그랬니? 42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둘레 길이가 42니까 선생님이 가로 길이를 A라고 해보고 세로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얼마가 되죠? 자, 둘레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둘레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니? 여기서 출발하면은 이렇게 다 돌아간 걸 말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A가 몇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B는 몇개 있어요?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둘레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 지우한테 어떤 말이냐면은, 아, 가로하고 세로가 몇 개씩 있다는 얘기야? 두 개씩 있다?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 친구가 42니까, 당연히 약분에 들어가면 A 더하기 B는 20 얼마? 1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네. 여기까지 되겠니? 자, 직사각형이 뭘 구하라 그랬어? 넓이. 자, 여기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가로가 A고, 세로가 B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니? A, B가 넓이가 되겠지. 알죠? 그래서 A, B가 지금 얼마냐? 이거를 지금 나에게 물어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뭐라 그랬어? 15. 혹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뭐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직각삼각형 있고 얘가 만약에 A고 얘를 B라고 얘를 C라고 한번 해보면 짧은 거 A하고 B를 제곱을 해서 더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 C 제곱이 된다.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직각삼각형. 직각삼각형에서 짧은 거두 개를 제곱해서 뭐하면? 더하면 나머지 하나에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고, 피타고라스의 정리. 반드시 외워야 돼. 그래서 여기서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 이게.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식을 세울 수가 있냐라고 봤더니, 이거에 의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5의 뭐라고? 제곱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15의 제곱이니까 15 곱하기 15 하면 225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25구나 라는 거 내가 알 수가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더하기 값이 21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25일 때 AB 값이 얼마냐? 이거 그냥 간단한 뭐야? 변형 공식으로 풀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로 할수 있어, 없어? 있잖아. 누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러면, 아,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255니까 225는 이렇게 할수 있고요.
A 더하기 B의 제곱은 A 더하기 B가 21이니까 21을 한번 제곱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이렇게 두번 곱하면 11은 1, 12는 2, 12는 2, 14니까 440이 미리 말할 수가 있겠네. 그러면 441 마이너스 2AB가 되겠지. 나는 지금 AB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치?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AB라는 게 여기에서 여기를 빼자. 빼면 얼마니? 441에서 225를 빼면 하나 올라가니까 얘는 3이 될 것이고 얘는 11, 6될 것이고 3에서 1 빼니까 1, 216 마이너스 216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겠네.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약분해 주면 AB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어? 108이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오늘 한 거예요. 자,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한 것은 뭐냐? 이런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자,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3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 빼기 1. 얘를 갖다가, 뭘로? x제곱 더하기 x 빼기 1로 나누는 얘기다. 그쵸? 자, 얼마가 필요하니, 여기? 오케이, 3x 좋아. 자신감 가지고 좋아, 좋아. 그럼 곱하니까 뭐가 3x 뭐가 돼요? 3제곱. 그다음 뭐가 돼? 플러스 3x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곱하니까 그다음에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자, 그다음에 뭐 하나 빼라. 빼니까 이제 얘는 없어질 것이고요. 빼니까 이거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5x 제곱 빼니까 플러스 뭐가 되니? 7x. 아, 그래서 열심히 연습해야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그치? 얘가 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마이너스 뭐? 5가 들어가면 되겠네. 그럼 곱하니까 뭐가 되니? 마이너스 5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또 뺐어. 자, 빼니까 두개 없어지지, 이렇게. 자, 플러스로 바뀌면서 뭐가 되겠니? 12x. 빼기니까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6. 그러면 여기 있는 친구가 뭐가 돼? 목.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나머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몇 번이 답이 됩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다항식 이 친구를 A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나머지가 5다. A가 뭐냐 그 얘기네. 그치? 그러면 일단은 그 검산식을 꼭좀 아셔야 돼. 검산식. 검산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나누는 수를 갖다가 얘로 나누었을 때 몫이 2고 목하고는 곱하고 나머지하고는 뭐 한다고? 더한다. 이게 검산식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를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을 자 a 얘로 했더니 곱하기 이게 몫이었다. 2x 더하기 3 나머지는 뭐였다고? 5였어. 누구 구하라고? a 구해봐라 이 얘기네. 알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니? 일단은 얘를 구해야 되니까 얘부터 뭐 하자? 넘기자는 얘기지. 뭐 하자고요? 넘긴 다음에 얘로 뭐 하면 되겠어? 나누면 A가 나오겠지. 그 생각이 들어? 잘 모르겠어? 이런 얘기야. 2A 더하기 3이 만약에 7이라고 한번 해볼게. 이거 A 값 구해야 돼. 너 어떻게 구해? 못 구합니까? 일단은 얘부터 넘기는 거지. 나는 A를 구해야 되니까 얘부터 넘기는 거야. 그러면 얘가 넘어가니까 얘는 뭐가 되니? 4가 돼. 그러니까 얘를 넘기면은 4가 됐고 그다음에 2로 나누기를 해주면은 A 값은 2가 되는 거잖아. 지금 이런 계산들 잘 보니까 나는 A를 구해야 돼. 근데 A하고 얘하고는 무슨 관계? 곱하기. 그치? 곱해져 있잖아. 얘는 뭐야? 더하기 돼 있잖아. 그치? 당연히 얘부터 넘겨야 돼. 넘기면은 나는 없어지고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5로 넘어가겠죠. 마이너스 5로 넘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뭐가 되겠니?
그게 이렇게 되겠네. 없어졌어.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누면 되잖아. 그럼 나누면은 누가 나오겠어? A가 나오겠지. 나누기는 우리가 아까 해봤어, 안 해봤어? 해봤잖아, 그치? 그래서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7x 빼기 6을 갖다가 2x 더하기 3으로 나누는 거야. 알겠니? 나누면 여기에 뭐가 나오겠어? 몫이 나오겠지. 누가 나온다고? 몫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 몫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어요? 자, 얼마가 필요합니까? 그치, X제곱. 오케이, 좋아. X제곱. 그러면은, 불러봐, 뭐가 돼? 오케이, 그 다음? 응? 그 다음? 이렇게 곱했으니까, 이렇게 곱하면 돼. 3X제곱. 3X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뭐 한다고? 빼니까 없어지죠? 그럼 빼니까 뭐가 되겠니? 2x제곱 마이너스 7x 이렇게 되겠다. 오케이? 자, 이제 얼마 곱해? 마이너스? 여기다가 뭘 곱해야 얘가 되겠냐고. 그치, 마이너스 x지. 맞죠? 그러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얘하고 얘를 곱한다니까? 그치, 마이너스 3x 이렇게. 그 다음에, 빼니까 없어지죠? 빼면 더하기로 바뀌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뭐가 돼? 4x 빼기 6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얼마가 필요해? 마이너스 2,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 빼니까 뭐가 되겠어? 0. 오케이. 그러면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니? 몫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 몫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의 답이 몇 번이야? 1번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다항식 px를 x-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 나머지를 r이라고 할 때, px를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쌤이 써볼게. px라는 거를 얘로 나눴대. 그러니까, x-2분의 1로 나눴을 때, 몫이 qx고, 나머지가 뭐라고? r이야. 알겠지? 근데 이 px를 갖다가, 얘로 나누었어. 즉, 2x 빼기 1로 나눴을 때, 몫은 얼마고, 나머지는 얼마냐? 이걸 지금 물어본 거거든. 알겠니? 그럼 봐봐. 생각을 해봐. 자, 이렇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몇 배가 됐을까? 그렇지. 두 배가 됐어. 그럼 당연히 얘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거에, 역수가 돼야 되겠지, 역수. 그러니까 얘는 곱하기 지금 뭐 해서 2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곱하기 뭐 해야 된다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뭐가 된다고? QX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쌤이 나머지는 변화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변화가 없다고 했지, 그치? 그래서 정답은 몫은 2분의 1, 나머지는 뭐? R. 이렇게 돼야 된다. 답은 몇 번입니까? 2분의 1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단순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잖아. 얘가 두 배가 되면 얘가 2분의 1배가 돼서 얘하고 얘가 곱해져서 원래 뭐가 돼야 돼? 원래와 똑같은 값이 뭐야 돼? 나와야만이 당연히 된다. 이런 얘기야. 나머지는 뭐가 없다?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야. 그대로 온다. 나머지는. 그러니까 얘네는 곱하기 관계니까, 곱하기 관계인 얘네들끼리의 관계에서 나누는 수와 몫은 이게 반비례라고 하는데, 반비례가 뭐냐면 하나가 3배가 되면 나머지 하나 3분의 1배가 돼야 돼.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커진 거를 얘가 뭐에 깎아줘야 돼. 그래서 처음하고 똑같이 만들어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네는 반비례 관계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하기 관계인 여기는 이 나머지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금 1단원 개념하고 비단계 문제까지 다 풀이를 했습니다. 고생했어요.